비가 많이 온 날 스위스 인터라켄을 다녀왔습니다. 스위스 베른주에 위치한 마을로 이름은 호수들사이라는 뜻의 독일어죠. 이름대로 동쪽에 있는 브리엔츠 호수와 서쪽에 있는 투노수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골짜기 마을입니다. 이름조차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곳, 스위스 인터라켄. 거리를 가득 메운 빗소리가 오늘의 동행이 되었네요. 눈앞에 펼쳐진 빼어난 경치는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을 포근하게 감싸 안습니다. 비가 내리는 이국적인 날에도 여행자의 발걸음은 이끌리는 대로 옮겨봅니다. 스위스 인터라켄을 간다면 빼먹을 수 없는 필수 코스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융프라우에서 신라면 먹기입니다. 유럽의 지붕에서 먹는 신라면 맛은 얼마나 좋을까요? 팁을 드리자면 신라면과 나무젓가락은 준비해 가시고 거기서 뜨거운 물만 구입해서 알뜰하게 드시길 권해요. 두 번째, 패러글라이딩 하기입니다. 이틀 전에도 예약은 가능하지만 꼭 날씨 체크가 기본이랍니다. 비행시간은 20분 내외지만 머리 꼭대기까지 시원해지는 아찔함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게 되겠죠. 세 번째, 기차를 타고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융프라우까지 이동하기. 그러면 눈 덮인 봉우리에 숨막히는 절경을 만끽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이나믹한 스케줄도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인터라켄의 고즈넉한 거리를 걷는 발걸음이 한편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느껴질 만큼 여행의 서사는 깊어만 갑니다. 비오는 창가에 앉아 커피잔에서 몰아치는 증기를 바라보며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이 여행의 선물입니다. 비 내리는 풍경 속에서 나는 잠시 세상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봅니다. 오늘은 내게 있어 새로운 색채의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수많은 날들 중 하루지만 독특한 감정의 향연을 느낍니다. 여행자의 도화지 위에 추억의 색을 한 번 더 칠하는 이 하루는 먼 한때를 되돌아봤을 때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비가 내리고 난 세상은 새롭게 태어난 듯 물기를 머금은 공기가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이국적인 거리를 건너라니 오롯이 행복이 밀려옵니다. 카페의 따스한 불빛은 비에 젖은 창가를 환하게 밝혀주었고 밖으로 보여지는 자연의 그림도 내 마음까지 녹여주었습니다. 비 온 뒤의 추위조차도 반갑게 느껴지고 여행자의 마음은 잊지 못할 하루를 기록합니다. 비가 내리는 이곳에서 찾은 조용한 행복이 되어 비와 함께 씻겨내린 거리의 소음 속에서 나만의 평화를 찾으며 삶은 언제나 알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